사기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강성훈의 공판이 열렸습니다. 지난 3월 사기 혐의로 구속된 후 보석으로 풀려난 강성훈은 지난 12일 진행된 공판에 모습을 드러냈는데요. 선글라스에 코트를 입고 등장한 강성훈은 몰려든 취재진들에게 가볍게 고개를 숙인 후 빠른 걸음으로 법원으로 들어섰습니다. 강성훈 측과 피해자 오 씨 측의 엇갈린 주장 속에 재판부는 다음 기일에 심리를 종결하겠다는 뜻을 밝혔는데요. 이와 함께 양측의 조속한 합의를 권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판을 마친 강성훈은 서둘러 자리를 빠져나갔는데요. 한편 강성훈의 최종 공판은 오는 1월 9일 치러질 예정입니다.